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뭐 보니까 이정근 씨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뭐 금품 수수하고 송영길 당대표의 전당대 돈봉투 사건은 조금 이렇게 상세히 보니까 정말 그 녹음왕, 예, 녹음왕끼리 서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돈을 제공한 그 사업가 박모 씨 같은 경우도 녹음을 착실히 했네요. 뭐 본인에게 좀 예, 하기에 뭐 돈을 10억 정도 줬으니까 10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예, 10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 돈을 줬으니까 당연히 녹음 같은 걸 남기지 않겠습니까? 남욱 씨가 김용 씨에게 전달됐던 정치자금 8억 얼마 정도를 전달하면서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목숨줄과 같다. 돈이란 게 자유니까. 이번에 뭐 남욱 씨는 완전히 깡통 차겠죠. 개인적으로 보면 좀 안 됐습니다. 좀 뭐 많이 벌어보자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뭐 이번에 뭐 소송 같은 데 걸려가지고 완전히 거들나게 생겼더군요. 녹음을 남겨놨으니까 이 사업가도 이게 다 이래저래 민주당에 관계된 사람들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3만 개 녹음 파일을 또 이정근 씨가 남겼고 거기다 이정근 씨가 또 노트까지 남겼고 거기다 여러분들 뭐 쌍벽을 이룰 정도로 사업가 여러분들 박우식 씨인가 하시는 분이 예, 돈을 뭐 10억 이상 여름 뜯겼으니까 당연히 녹음을 남기겠죠. 그러니까 뭐 검찰은 그냥 식은 죽 먹기 같은데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거가. 그거를 주간조선이 아마 입수를 했는 모양입니다. 예. 이정근 돈준 사업가. 예. 이정근이가 자기한테 송영기 당대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박 씨가 이렇게 돈을 제공했다.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관계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녹음이 됐네요. 예. 이 이정근 씨가 서초구의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도 참 권한이 막강하네요. 이런 녹음을 보니까. 예. 당협위원장으로서 예, 그 불만들이 많았던 그런 민주당의 이 좀 당직자죠. 그 지구당 사무실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나눴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이 됐네요. 박우식 씨네요. 박우식 씨. 박우식 씨가 예, 그 서초구 이 지역사무소의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이정근 씨와 관련된 사안들을 이야기한 내용들이 녹취록을 주간조선이 입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거가 송영길이라는 당대표를 만들려고 자기가 이정근이 이번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내가 다리를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직접 돈을 갖다 준 겁니다. 박기란 사람도 뭐 상당히 노회한 그런 사업가인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돈을 10억씩이나 뜯겼는지 참 이 양반도 뭐 그렇네요. 10억이 큰 돈이죠. 이 정도까지 몰고 갈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고 웬만큼 빠듯하게 그냥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같은데 10억 뜯기고 나면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8분 분량이라고 합니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사업가 박우식 씨의 그런 녹취록이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뭐 용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녹음을 한 겁니다. 박우식 씨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는 등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 지역구인 서초갑 시구 의원 등 당 사람들을 만나서 이정근의 민낯을 알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녹취록은 그 과정에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녹취록 성격이 주로 민주당 사람들은 듣는 입장이고 이 박우식 씨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녹음에 남기기 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된 118분짜리의 녹취록을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뭐 참 증거가 참 많겠네요. 예. 녹취록에는 박우식 씨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부정청탁 알선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돈이 10억 정도 큰 돈인데 그 돈을 공짜로 먹고 사업상의 이권을 전혀 챙겨주지 않았으니까 엄청나게 열받았겠죠. 내가 변호사들 다 선임해버렸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3억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이 거기에 노영민, 송영길, 류영진 식약청장에게 청탁한 것 이것 한 건만 내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주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초상을 치룰 겁니다. 일단은 죄가 있든 없든 검찰의 소환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돈을 빌려줬다고 해가지고는 이정근 씨가 벌을 받을 것 같지 않으니까 본인도 구속 수감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정치 자금을 댔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죠. 그리고 그 정치 자금은 내가 이권을 청탁하는 대신에 그 이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송영길 전 당대표, 류영진 식약청장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라피스님께서 원래 돈을 주는 사람들은 기록 남깁니다. 받는 거 습관된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피땀 흘려서 번 돈입니다.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고 돈이 피지 않습니까? 투자업계에 오래 있었던 한 친구를 이야기 중에 그의 친구가 이야기하더 보면요. 돈은 피다 피. 돈은 피다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관습적으로 피라는 이야기는 자기 신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기록 남기는데 10억 주는 사람이 어떻게 기록을 안 남기겠습니까? 존지 전달한 것도 다 여러분들 뭐죠? 남기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존지 받은 것도 다 기록을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가 당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서초갑의 구의원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사업가 박우식 씨 이정근 씨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 민주당 인사가 묻습니다. 노영민이한테는 또 뭘 부탁하겠다는 겁니까? 그러자 이정근 씨에게 돈을 제공한 박우식 사업가가 거기에 보면은 대우건설 사장을 자기가 노영민한테 2억 주고 부탁하기로 합의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대우건설에 사장이 되기 위해 청탁한 사람이 돈 2억 원을 내가 줄 테니까 안 되면 돌려달라고 했어. 오빠 기분 나빠서 내가 때려쳐야 되겠어. 혹시 오빠 아는 사람 없어? 하니까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정근 씨의 주특기가 뭐 웬만한 남자들은 다 오빠로 부르는 그런 친화력을 발휘했던.
그 남자들이 또 순진해가 오빠라고 자꾸 이렇게 뭡니까? 들이밀면 또 깜빡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우건설의 사장 청탁으로 2억 원이 제공됐다는 거죠. 뭐 그 내용을 받은 이정근 씨가 노영민 씨에게 전달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배달 사고가 나가지고 마른 박우식 씨한테 이야기하고 그렇게 먹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박우식 씨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송영길이는 당대표를 만들려고 그때 제가 다리를 다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이정근이가 송영길이 당대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이정근에게 돈을 직접 갖다 준 겁니다. 이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응 오빠 빌려주면 꼭 내가 뭐 갖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기꾼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서초갑의 시구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돈을 줬습니까? 또 얼마 줬습니까? 뭐 이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 하니까 2021년도 6월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6월 정도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근 씨 사태가 약간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구속은 안 된 그런 상태. 구속이 아마 9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우식 씨는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안 되면 그냥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뭐 돈은 다 써버렸으니까 이정근 씨가 돌려줄 돈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버티니까 이제 나중에 그냥 이제 고소를 한 그런 사건이겠죠. 돈을 줬어요? 또 얼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정근 씨에게 돈을 제공한 박우식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메모는 왜냐하면 난 차용이니까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치자금을 준 적이 없으니까 전부 차용이니까 메모는 다 내가 해놨습니다. 이렇게 2021년도 6월 무렵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제공한 박우식 씨의 입장은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정치 자금으로 제공했다 그렇게 입장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판관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겁니다. 증인인 박우식이 본인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실직고 사실을 털어놓기 때문에 증인의 그런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정근 함께 검찰 구형보다도 더 중형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법적으로 빌려준 것이면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뭐 어차피 못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이정근 씨가 원래 사기란 것이 원래 돈을 먹을 때 전세 사기도 뭡니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먹지 않습니까? 다른 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줄 받는 사람이 후에 돈을 예 상환할 거를 갖고 있으면 그거는 사기가 아닌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됐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가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당 얘기를 좀 하셔서 당에서도 박우식 선생의 이 문제를 좀 다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우식 씨가 송영길 비서실장 번호가 그 이름이 누구예요? 최뭐뭐라고 하는데 아, 그 사람하고 전화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민주당 서초구 구의회 의원들이 아, 뭐 아무개는 사실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송영길이 비서실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박우식 사업가가 아니 송영길한테 얘기하고 나는 사실 송영길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위에 형하고 내가 친합니다. 부장판사 된 영천이
예? 송영천이 형하고 내가 원래 내가 그 양반하고 내가 친하다고요. 그래서 비서칠 적에 내가 이정근이 때문에 깊이 보지 마라. 그러면 서초에서 니네가 알아서 골라내야지. 니네 식구 떠나는 생각 안 하니? 걔 한 명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송영길 당대표 비서실에서 이정근 씨에게 뭐 이야기를 전달했던 모양입니다. 박우식 사업가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무라고 야단인데 도대체 이정근 씨 어떻게 된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정근이 예, 박우식 씨한테 뭐라고 했는지 쪼르르 우리 직원한테 와가지고 명예훼손을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박우식 씨가 돈을 돌려받았으면은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진 않았겠죠. 뭐 이, 근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 10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돈은 닦아 써먹었고. 예. 그러니까 뭐 예. 돈이란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이 일단 건너가면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겁나지 않습니까? 돈이란 것은 예. 빌려 죽일 때까지는 빌려 줄 때까지는 뭐 가전 아양을 다 뜰지만 일단 돈을 자기 수중에 넣고 나면 여러분들 입싹 닿는 게 그게 여러분들 인간 세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우식 씨는 그렇게 오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예, 알랑방구를 끼다 이러면 돈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입싹 닦은 거 아닙니까? 된 건 아무것도 없고 열받아가지고 뭐죠? 예, 당대표실에 전화해가지고 예, 이정근 씨한테 돈 얼마 뜯겼는데 이런 법이 어딨냐 뭐 이렇게 했겠죠.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마 돈을 그렇게 먹는 데 익숙한 모양입니다. 적당히 깔아뭉개면 은 그다음에 뭐 저렇게 왁왁 하다가 그냥 조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민주당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은 이 118분짜리 주간조선에 입수한 사업가 박우식 씨의 녹취록은 이정근이 여러분들 구속되기 전인 이 사건이 수면 위에 살짝 드러났던 그 시점에 2021년 6월 무렵에 박우식 씨가 이정근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서초구 갑을 방문해 가지고 주요한 지역구의 이런 당직자겠죠. 구의원 시의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녹취록을 남긴 겁니다. 한민주당 인사는 그 녹취록 가운데서 제가 듣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얘기인데요. 이정근이란 당사자에 대해 틀린 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우식 씨가 이정근 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틀린 게 없는데 이게 좀 겁이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게 이정근에게 전달된 돈이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좀 큰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초구 갑에서 여러분들 당협위원장을 모시고 경험한 것들은 사실 작은 것들인데 개개인이 굉장히 다 상처가 좀 큰 편입니다. 그게 당협위원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는 모양이네요. 그 밑에 여러분들 뭐 나오는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정근이 권력 맛을 단단히 본 것 같아요. 한 10년 이상 한 거죠. 당협위원장을 2012년부터 정치에 입문을 했으니까. 그게 권력이 뭔지 이렇게 당협위원장 하나 자리도 이렇게 뭐죠? 휘두르는 게 많네요. 그리고 또 시의원, 구의원은 또 자기 몫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도 받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예.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다들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어떻든 간에 뭐 중요한 내용은 주간조선이 118분짜리입니까? 116분짜리인가? 이런 박우식 돈을 제공한 사업가의 그런 녹취록을 확보한 걸로 봐가지고 여러 언론사에서 이런 녹취록을 다 갖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참 뭐 박우식 사업가 이분도 좀 딱하네요. 돈을 10억이나 뜯겼으니까. 하기야 뭐 대한민국이 뭐 사기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사기 조작. 예? 뭐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좀 심한 나라죠. 사기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뭐 여자가 갖고 있는 또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남자나 이런 보고 뭡니까? 괜찮으면 다 오빠라고 부르면 다 깜빡 죽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인맥을 아마 구축하고 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녹취록을 남긴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뭐 대단히 큰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겠네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